반갑습니다. 더 깊은 화학 기출편입니다. 개강을 좀 생각보다 많이 앞당겼는데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언제 개강하나요? 개강 시기를 좀 앞당겨 주실 수는 없나요? 요청이 많으셔서 개강 시기를 좀 많이 앞당겼습니다. 작년과 마찬가지로 두 권이 랩핑돼 있을 거고요. 본교재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워크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본교재는 오늘의 화학 개념편에서 다뤘던 개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. 다시 한 번 더 개념을 복습을 하면서 내가 빠진 개념이 있는지 빈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. 그리고 5개념이 있는지를 점검을 하시는 겁니다. 자, 그리고요.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일관되게 푸는 거 점검하시면서 문제 풀이까지 같이 녹아 있습니다. 쌤이 문제 배치까지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라서 1번부터 몇 번까지는 뭘 묻는 거야? 뭐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뭘 묻는 거야? 그래서 항상 뭘 묻는 거야? 라는 형태로 풀이가 들어갈 거라서 한 문제 풀었고요. 그리고 1번부터 2번까지 문제를 쭉쭉쭉 풀다가 막혔어. 그럼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나서 해설을 들으시고 아, 그 다음 문제로 가야 되겠다. 쌤이 유형별로 물어보는 바대로 끊었기 때문에 내가 왜 여기서 문제가 안 풀리지 하시는 분들은 한 문제 한 문제씩 문제 해설을 듣고 다시 시간 투자해서 풀고 다시 해설 듣고 하는 형태로 끊어서 하는 형태로 공부를 하셔야 좀 더 효과적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개념편에서 제가 늘 얘기했어요. 인강에서도 현장에서도 문제 많이 풀지 마세요.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모르는데 문제 양만 늘리면 효과적이지 못하고 효율이 떨어져요. 문제 많이 풀지 마세요. 문제 양을 늘리는 건 시기가 있어. 바로 여기서 문제 양을 늘리실 겁니다. 본교재에 나와 있는 문항과 워크북에 나와 있는 문항을 합치면요. 얘들아, 진짜 놀랄 수도 있어. 500문항 정도가 됩니다. 500문항 정도가 됩니다. 이 500문항으로요. 평가원에서 묻는 바가 뭔지를 같이 분석을 할 겁니다. 본교재에서 개념 듣고 문제 풀어서 내가 일관된 풀이를 하고 있는지를 학습을 한 다음에 복습의 형태로 문제 양을 늘리시면서 문제를 쭉 풀어주시고요. 얘들아,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정말 얘기를 많이 했어. 쌤, 절대 이 얘기 빠뜨리시면 안 돼요. 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워크북 전문항 해설 강의를 듣자. 이 얘기 꼭 하셔야 돼요. 쌤의 문제풀이 형태가 이거 묻는 거잖아 를 얘기하면서 문제를 해설하기 때문에 전문항 해설 강의를 들었을 때 아, 이거 묻는 거지 같이 다시 한번 복습되면서 평가원에서 뭘 묻는지를 알면서 속도까지 높일 수 있었어요. 수능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당황하는 문제를 만나시면 안 됩니다. 그게 첫 번째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비킬러에서 속도를 내셔야 킬러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. 거기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꼭 학생들한테 전문화 해설 강의를 들어라 라는 얘기를 꼭 해주세요 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습니다. 다시 한 번 더 개념 본교재로 개념 복습하시고요. 문제 어떻게 푸는 건지 뭘 묻는 건지를 문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한 다음에 문제 양을 늘리시면서 전문화 해설 강의로 아 이거 묻는 거다 최종 점검하는 형태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학생들이 저더러 킬러 문항을 일관되게 풀어주셔서 좋아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비킬러를 빨리 풀어주게끔 해주는 수업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비킬러를 빨리 풀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. 킬러 문제를 푸는 걸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내가 수능 시험장에 가서 킬러 문제를 구경을 못하면 어쩔 거야. 그렇게 허무한 일이 있으시면 안 되죠. 자,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멘탈 나가는 문제를 만나시면 안 됩니다. 뒤에 문제, 다음 과목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. 비킬러를 빠르게 풀어내면서 킬러 문제 풀고 1, 2페이지 검토까지 하겠다. 나는 50점, 1등급이 목표여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30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. 그 점 이해하시면서 전문화 해설 강의 들으시면 여러분들 수능에 있어서 고점을 받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강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500문제입니다.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문제 양의 갈증을 느끼셨던 분들은 여기서 문제 양을 늘리시는 겁니다.
일명 양치기라고 하는 걸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. 기출편 1강에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정말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강의 업로드는요. 매주 1강에서 2강이 업로드가 돼서 약 12주차 혹은 11주차에 완강이 될 거다라는 건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1강에서 많은 분들 함께 뵐게요.